관련되는 질문인데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감찰관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공석인 거죠? 예. 특별감찰관 보는 있습니까? 감찰관 보도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과장은 있습니까? 과장은 모르겠고 아마 담당관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 담당관도 아마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제게 보내온 그 회신에 따르면은 법무부는 지금 감찰관법을 임기 만료로 이제 그만두게 돼 있다는 걸 재임 기간 종료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석수 전 감찰특별감찰관은 임기 만료인 상태. 임기가 만료하지는 않았지만 임기 만료나 다름없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해직한 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5조에 보면요. 감찰관이 그 직무를 갖다가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찰관 보가 또 감찰관과 감찰관 보가 모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 제5조와 관련해서 이 5조는 특별감찰관 보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보가 당연히 퇴직하여 그 직책을 상실한 경우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 시행령을 해석하고 계시니까 그럼 이 법무부 시행령 해석에 따르면은 특별감찰과장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특별감찰관이 감찰관이 유고면은 감찰관 보도 유고고 유고가 아니고 하여튼 면직이 되었으면은 간주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감찰 특별감찰관 보나 예. 감찰 담당관이 예. 별정직 공무원인 예. 그런 그 담당관이나 감찰관 보도 당연히 퇴직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예. 이 직무 이 대리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저한테 보내온 회신 내용이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특별감찰과장이 내일 이 법사위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으로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이 요즘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내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특별감찰과장 네. 말씀하신 거예요? 예, 특별감찰관이죠. 지금 아까 말 특별감찰과장요. 담당관이라고 말씀하신.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지금 계속 출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보도 출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사직서가 처리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입니까?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 해석이 남발하고 또 그것이 본인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먹국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뭐 여쭙겠는데요. 개성공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국제사회의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발표됐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 그런 조치가 취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런 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킨 정부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 행사입니까? 국민의 안위와 또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조치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어떤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 지금 직무대행이신가요? 나와 계시죠? 지금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소원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의 견해를 대표하는 이제 법무공단의 그 의견서를 보니까,
이 개성공단의 그 이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므로 기업인들이 입게 된 피해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공권력 행사이지 대한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그 발단이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에 따른 것은 분명한데 원인 제공을 북한이 한 건 분명하죠. 분명한데 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공권력 행사입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헌법 소원의 대상인 우리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공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만일에 북한이 무력 도발할 징후가 보여가지고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일정 지역에 계엄을 만들 선포한다면은 그 선포된 계엄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77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그럴 때 이 계엄 선포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 원인이 북한으로부터 촉발되었다더라도 공권 행사란 말이죠. 그런데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뭡니까? 날벼락입니까? 천재지변입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통일부가 지금 이 관계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말이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재방 문제들에 대한 검토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것이다. 아니,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 전면 중단의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답변이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재방 문제들에 대한 검토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것이다. 아니 실제로 국민들의 실생활, 일부 국민들의 경제생활, 실생활에 기여하는 분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보상을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될까를 알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행정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헌법 소원 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저희들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